나가. 야, 아까 잘 끝냈던 거 같은데. 네 꼬집대로 할 거라. 이거 다 두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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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영. 박채영. 왜 계속 구석진이 들어가 있노? 어? 그죠, 놀 때도 넓은 데서 놀라고 하잖아요. 주방으로 피신했어. 아유,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유, 아유, 한 소리 듣겠다. 안 내려놔. 그럼 안 올라가노? 내려와. 위험하지. 그쵸, 내려와. 위험해요. 아, 몰래 가리면서 또 빨. 아이고. 아, 손가락을 또 빨. 박재현. 박재현. 손 빼라. 대현아. 박재현. 박재현. 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박재현. 근데 되게 많이 부른다, 우리 금쪽이. 응. 아무거나 가는데 왜 안 오노? 어, 신라. 어? 아빠도 말로 안 하노? 어? 동생은 또 아빠 옆에 붙어 있어, 또 동생은. 뭐가 잘했나? 내가 찾아볼게. 이름만 열 번 들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굉장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긴 하는데. 아버님, 예. 왜 이렇게 애들 불러 제끼세요? 아, 불어 제끼라고. 아, 네네네. 저도 저딴에 이제 뭐 놀아주려고 저러고 있는 긴데, 쟤 한번 해줄까? 한번 해줄겠다. 말이 없고 하니까 계속 부르는 것밖에 없어. 그런 톤은 저희 못 봤는데. 어디요? 박재현, 이것만 봤지. 놀아줄까? 이건 못 봤어. 놀아줄 거는 이제 본 마음에 놀아주려고 세나, 세나 했는데. 말해야죠. 말해. 어떻게 알아, 이름으로. 이러시면 되는데. 뭐 아버님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모르죠. 한 번도. 제 이렇게 장난감을 같이 만지고 놀아준다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애들은 그냥 아빠가 짜증내는 거 화내는 줄만 알아요. 그리고 병원 놀이 같은 거 아빠 안 해주세요. 아빠 전혀 애들하고 치료 봐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잠깐 앉아갖고 뭐 이리 하는 것도 해본 없어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애가 깜짝깜짝 놀래고 아빠에 대한 이 거리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불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가갈 수 없는 먼 당신처럼 그러니까 약간 서로 서로 잘 나오셨죠? 서로 어색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또는 딸아 뭘 이렇게 좀 놀아줄까라는 걸로 저는 들려요. 아니 오박사님 다 네, 안 저는 아니 박지연이 네. 그 안에 다 불렀을 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 놀리시는 거 같아요. 와 구석에서 노노. 그러니까 이게 그 구석에서 위험한데 놀아 아빠랑 같이 놀아 이런 톤이에요. 그럼 이 코너 아니었어? 아니. 이 코너가 혹시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아 저는 그거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사투리 네, 이거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 진짜로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그 아버님 세대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빠가 제일 1순위가 가족이고 2순위가 배, 3순위가 돈. 아빠는 그렇대요. 아, 그거를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물어 못해요. 네. 그리고 요 오셔서 작가님하고 요 물어 못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죄송해요. 브이시아에는 약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 그랬구나. 나는 남한테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나는 요 내가 바뀌기 위해서 온 거지. 네. 교육받으러 온 게 아니라요. 근데 여기 저기 1순위.
네. 그럼 그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을 거고 내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걸 다 알면 너무 좋죠. 근데 아이들은 그때 그 당시에 되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산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이 돼보는 거죠. 아이로 딱 빙의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세은이 입장이 딱 돼보면 자꾸 불러 제껴요. 놀고 있는데도 불러. 멍멍이네. 박세은. 세은아. 박세은. 박세은. A 입장에서는 잘 놀고 있는데 재밌게. 왜 아빠는 내 놀이를 방해할까? A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아빠가 부르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아빠 옆에 가봤더니 별뭐 다른 뾰족한 것도 없어. 별뭐 다른 뾰족한 것도 없어. 완전 재밌는 것도 아니야. 네, 뭐도 없어. 무슨 뭐 사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드게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불러. 그런데 이 바닷사나이 또 선장님이야. 그러니까 또 목소리도 우렁차.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일단 겁이 나. 네, 그러니까 애가 딱 여기 표정이 없어지고 금방 애착 인형을 끌어안고 금방 손가락을 빨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긴장감을 낮추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뜯지 말라고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그거보다 더 선행된 이 아이의 내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을 좀 제거해주거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는 부모가 잘 파악해서 얘한테 맞춰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빠가 어른이니까 조금 더 이 아이가 편안하게끔 도와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되게 금쪽이가 동생이랑 잘 놀아줘요. 네. 아, 이뻐. 아버님은 영화 또 보시고. 근데 본인도 숨기면서 파는구나. 아이고, 먹을 거라고. 문 쪽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치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내 발이 아프다. 아우, 치아도 상한데. 아우. 아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치를 떨면서 뜯네요. 아이고. 아따, 아따, 아빠 왔어. 아우. 아이고.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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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뭐 뜯었어? 아이고. 뭐 뜯었냐고. 발톱은 뭘로 뜯었어? 입으로? 왜? 주럭주럭. 아이고. 아빠 물어보잖아, 왜? 뾰족해. 뭐? 뾰족해. 뾰족해서 자를 잘라야지. 입으로 야해. 어? 네 방에서 그거 하고 있었나? 응? 아이고. 박세혁. 이거 해보니까. 어머. 이거 해보니까. 어머. 전부 다. 내 손으로 또 입으로 왜 뜯어? 어? 왜 뜯냐고. 뾰족하다. 아빠 하지 말았겠지? 손가락 빨지 말고 손 뜯지 말았겠지? 응? 엄마 오기 전에 나갈래? 쫓겨날래? 응? 아. 전혀 아빠의 속마음도 아니거든. 진짜 마음도 아니거든, 지금. 근데 A 입장에선 너무 무서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심장이 떨리는데. 그냥 조금 밑에서 자른 거야? 아. 어? 아빠 잘라줄게. 어? 손오리 뜨는 건 내가 더럽고 그런 건 말하노? 어?
대답을 안 해. 아이고. 똑바로 대답 안 하나? 왜 했냐고 그러니까. 많이 겁먹은 거 같아. 왜 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혼날래? 나갈래니? 아, 어떻게 무슨... 아빠가 손 빨지 말라고 했지? 손 떴지 말라고 했지? 응? 저 비담 아빠 잘라줄까? 그 다시 또 다정해주시고 어? 잘라줄까? 아이고 아이고 안 울려오른다 아이고, 아이고. 하지마 아빠 얘기했어 하지 말라 했어 아빠 봐봐 아이고 하면 안돼 어, 눈 그렁그렁 삐죽삐죽해서 참어 하지마 아빠 봐 하지마 엄마 온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왜 이렇게 빨라오네 또 뭐 할 건데 여기서 또 뜯으려고 또 뜯으려고 하지 박세야 왜 말 안 들어 다시 왜 말 안 들어? 아이고 고집 부를 거가 아, 어? 우리 금쪽이도 아. 강단이 있네, 기가 있네요 아, 진짜. 그러네 어, 팽팽한데 세연이가 잘못한 거 왜 쳐다봐? 아이고 세연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아? 듣지 말라 했지. 말 안 들려면 나가라 그냥. 싫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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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잘 끝냈던 거 같은데. 네 꼬집대로 할 거라. 이거 다 두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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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우네 아유 또 아빠 하지 말라 했지 아 주연이가 잘못하고 나서 왜 그래? 어? 아빠가 더럽다 하지 말라 했지? 응. 왜 말 안 들어? 아버님도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진짜. 아이. 아이고. 아빠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아유 참 너무 속상하네요 아, 우리 마음도 이런데 어머니 진짜 많이 속상하시죠 아이고 근데 아버님이 보시면서 좀 자기 모습이 조금 괴롭다 그러나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좀 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저 뼈야 그렇네요. 왜 나 왜 내가 금쪽이한테 저리밖에 안 되지? 좀 더 아까 좀 부드럽게도 할 수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좀. 이 상황은요
병 주고 약 주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른 감정이 있고 고조가 됐다가 그다음엔 좀 이완이 되고 해결이 되는데 그걸 기승전결이라고 본다면 기승전 다시 기승 다시 기 안 끝나는 그런 전결까지 안 가고 기승전 다시 기 왜 뜯냐고 하면 안 돼. 나가 나가. 이게 너무 길면서 아이는 굉장히 감정적 압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얘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고쳐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감정적 압박을 주는 방법을 그냥 쓰신 것 같아요. 그게 압박이라는 생각도 못 하신 것 같고 그냥 그것이 익숙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선원들한테 너 장갑 안 낄 거야? 안 끼면 너 손 다쳐? 손 잘리고 싶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고쳐주려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지시적이고 일방적이고 지적적이고 강압적이고 독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아버님은 네, 이미 지금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으시고 변화를 원하셔서 나오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나오셨고 충분히 잘 배우실 것 같습니다. 아빠. 아, 나 방송 못하겠어. 아빠, 죄송해요, 진짜. 그러면 너무 답답해. 엄마. 저 방송 못하겠어요. 아니 이거 뭐 때문에? 진짜 재혼 가정이라서. 재혼가 좀 들키기 싫은데. 아유. 이게 또 밝혀지니 친구들한테도. 아이고. 아, 그래 자기 안에 그게 있었구나. 일단 엄마 빨래를 하고 뭐 이따가 얘기를 하든지 어쩌든지 아무튼 하자. 아유.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가야 되겠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이고. 아유. 아, 네. 너무 잠깐 멈춰봅시다. 네. 네. 우리 둘째 2호가 오열을 하네요, 아이가. 네. 네. 막 오열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모든 가족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아, 이 아이가 좀 뭔가, 고민하는 게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 입을 통해 들어보니까 재혼 가정이 밝혀질까 봐 아이가 굉장히 마음 이제 걱정을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재혼 가정이라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치, 네. 안 할 수도 있어. 친구 네. 사이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계속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8년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내를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혼자 박사님 너무너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잡고 싶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홍역도 치르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이제 정말 내 가정은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잘 가꿔야지 이런 모든 걸 다 잡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혼인신고하고 식 올리기 전까지 한 2, 3년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는 아이들한테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고요. 딸아이가 이제 어릴 때 봐서 한 5, 6살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모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네. 어. 처음에는 원래 네, 처음에는 집사람도 처녀의 몸으로 와서 아이 셋의 엄마가 된다는 게 그 존칭 자체가 얼마나 그렇죠. 삶의 무게가 크겠어요. 그래서 생모처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자 접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엄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우리를 키워줬던 것 같아. 그 말 들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하고 그렇게 실제로 몇 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식을 했어요. 15년도에. 결혼식하고 분대식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오늘부터서 희정이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도록 하자. 첫째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그때가 7년 전이니까 네, 초등학교 6학년 네. 6학년이나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초1 때는 이모였다가 이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게 혼란스럽게 초항이는? 초항이 방에 초항이 잠깐 내려오라고 해봐. 아빠도 걱정되시지 또. 초항이 너는 뭐가 문제야? 너 우리 집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조금은 있는데 조금 그게... 아니야 상당히 커. 아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좀 아들이라는 놈들이 어쨌든 아빠가 잘못을 했든 너희들이 잘못을 했든 그 어쨌든 간에 아빠 눈을 똑바로 못 봐. 말할 때도. 그게 평범한 거야? 밀어 앉아봐. 주원이 아빠 앞으로 앉아봐. 주원이 너 시원아 다 내려와. 내려와. 아 힘들다. 아. 주원이, 주원이 더 가까이 와봐. 아. 근데 이 대한민국에는 우리 같은 가정이 참 많다. 근데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보고 싶었고 나도 아빠도 주황아 아빠 눈을 봐. 눈을 보라고. 그냥 말해. 보고 있으니까. 눈을 막 못 맞추시는구나 서로.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한 것도 아빠는 솔직히 막 괴로워. 이게 다 아빠 책임인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부담스럽지. 네. 씨는 이 댁을 쭉 보시면서 좀 뭐가 좀 느껴지셨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아버님이 되게 딱 군대처럼 네,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보니까 지금 못 보는 거 보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안타까워요. 아이들의 성장통을 겪잖아요. 또 그리고 뭐 집에서 흔히 하는 무슨 뭐 반찬 투정 같은 거? 네. 사치였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정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주원아, 주황아, 실황아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한데 너희들이 막 성장하면서 사춘기라고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반찬 투정하고 용돈 투정하고 하기에는 엄마도 아이를 출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모르실 거고 스스로 방어라 그럴까요? 내가 되게 엄격해진 것 같아요. 아, 더 하지 마라. 혹시나 이제 우리 아내가 다칠까 봐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친엄마가 아닌데 아이들한테 많이 혼을 내고 이러면 애들이 더 좀 반발심이 생기거나 저랑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다 남편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악역도 다 담당해야 되고 네. 막 이러니까 네. 더 엄격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재혼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지. 그것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숙제거든요. 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택했는지 이거를 다 말하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혼란을 겪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조심성 있게 조심성 있게. 재혼을 고려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재혼의 이유보다
이혼의 이유를 잘 밝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혼의 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엄마 아빠가 유지할 수 없었는지 그러나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정말 진솔하게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제가 왜 이 재혼에 대한 걸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요. 재혼 가정이라 이제 이런 금쪽이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 대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점들은 꼭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고 네. 다른 색깔의 가족들의 상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금쪽 오남매의 일상을 좀 더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네. 몇 도시에 퇴근하시네요. 늦게 퇴근하시네요. 왜 하셨어요? 실황이는? 네, 나 몰라. 나. 둘째는 집돌이요. 합주왕. 어? 너는 엄마 반면교집 밑에 와 있지 위에서 뭐냐? 아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이놈아 내려와서 좀 밥 먹으면 좀 장난감에서 치워주든가 좀 놀아주면서 해야지. 이거 안 장난감 치워. 좀 이따가 치워. 신랑이 어디 갔어? 아 금방 올 건데. 다 소환. 여보세요. 너 어디야? 노래방 갈 거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학생이 노래방을 가, 이 시간에. 들어와, 얼른. 아, 안 돼. 나 지금 신문을 해야 돼. 어떡해. 어? 그게 끊어버려? 이래 아주 호강이 겨워가지고. 빨래 갰어? 여보세요? 넌 어디야? 여기 친구랑 맥주 먹고 있는데? 너 지금 들어와. 아르바이트 오늘 했어, 안 했어? 오늘 아르바이트 하려다가 안 했어요. 아르바이트 안 했으면 들어와서 일 좀 줘, 야! 맨날 주황이만 있고, 이놈아. 지금 들어와! 네. 너 지금 들어와, 당장 들어와. 네. 에휴, 눈치가 있더라, 눈치가 좀, 나 좀. 잠깐만요, 잠깐만. 오. 멈춰봅시다. 네. 오. 딱 퇴근을 아빠가 하시면 애들을 불러 제끼시더라고요. 아, 모여봐. 네, 누구야? 일단 거기부터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빨리 안 내려오면? 네. 서운한 거예요. 왜요? 아빠 왔, 아빠가 왔으면 아빠 다녀줬어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그런 말을 아예 안 해요. 전화할 때 우리도 다 방해했었잖아. 근데, 그랬지, 좀. 이렇게 금쪽이네처럼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 부모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원래 양육은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의 자립과 독립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는 자립하고 독립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의논할 뿐. 그 자녀가 본인의 인생을 자기가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결정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권은. 근데 아빠는 지시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강압적이에요. 강압적이죠. 강압적인 게 어떤 거냐면 다 정해줘요. 네. 귀가 시간. 네. 야, 씩씩하게 말해. 막 감정까지 다 정해줘. 맞아요. 다 정해줘.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 거지, 내가. 그래서 과도한 통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는 협박형 과도한 통제가 있어요. 아, 협박. 협박하는 거죠. 너 이러면 국물도 없다. 이 집 너는 안 물려준다. 뭐 이런 거죠. 네. 그것도 제가 경험이 있어요. 아버님이 너무 솔직하게. 대단히 계셨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는요. 조건형 통제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거의 이제 네, 어린애들은 네. 다 이렇게 통제를 하긴 하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죄책감형 통제. 죄책감 뭐죠?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니 뭐 이런 것들이. 네. 아버님 트리플 크라운. 에이, 그만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마음속으로 죄송한데 그만하지 마세요. 10점 맞으면 10점이시네. 저희도 알게 됐네. 아 적용이 됐어요.
네. 네. 아, 이런 점이 있나 하는 거를 아이고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먹이고 엄마 도와주자. 네가 빨리 먹고 도와줘. 알았어. 빨리 먹, 빨리 먹. 그대로 먹.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바로 또 들어오나? 몇 시까지 들어와? 너 몇 시쯤에 들어와? 기사님, 최대한 빨리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고. 애들이 아빠 말은 51분 도착해요. 빨리 들어와. 네. 뭐 급한 일 있는 것도 아닌데 버스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돈이 더 드네요 택시 타서.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몇 시야? 앉아. 몇 시에 나갔어? 4시요. 응? 4시. 술 먹다 왔어? 네. 밥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아, 그냥 같이 먹어. 그치. 엄마도 밥 교대해 줘서 드시는데 지금. 아이고. 아빠 일 끝나고 딱 오는데 항상 주황이 혼자야. 좀 네가 지금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어찌 보면 네가 우리가 제일 한가한 사람이잖아. 네가 제일 시간이 많이 나는 놈이잖아. 적당히 눈치껏 좀 집에 있어. 입맛이 뚝 떨어졌다. 1년이 남고 10년 남은 것도 아닌데 곧 출산인데 할 말 있어 아빠한테? 되게 늦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이 시간에 우리 집 이런 상황인지는 몰랐었어? 저녁, 초저녁에 우리 집이 다른 집처럼 점잖하게 조용하게 밥 먹는 집이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아. 실컷 놀았어? 덜 놀았지? 솔직히 말해서 주황이한테 아빠가 화는 것도 미안해 죽겠어. 응? 너는 나가면 아예 하루 종일 안 들어오지. 너는 툭 하면 눈치 보고 나가려고 그러지. 나가면 조용히 나가서 안 들어와 버리지. 근데 주황이도 집에 있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애기 돌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린 나가고 싶은 거고 주황이는 애기 보고 싶어서 보는 건데 그럼 아빠도 아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네.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비싼 옷 사고 싶으면 사고, 그지? 좋은 차 사고 싶으면 사고. 너희들 굶어 죽든가 말든가. 너 그 말은 똑같은 말 아니냐? 너 비겁한 말 아니야? 아, 친구 아닌데. 박지랑이 아빠한테 할 말 있어? 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6학년 때까지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만하고 싶은데 용기 내서 얘기한다 어머니한테 그만하시고 그럼 이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실랑아 너 말은 바로 하자 너 네가 하는 게 그렇게 고된 일이냐? 집에 있으면서 기저귀 몇 번 갈아주고 애들하고 놀아준 게 그렇게 힘이 들어? 그렇게만 말하면 별게 아닌데 매일같이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면 별게 아닌 게 아니지 않아? 야 뿔뿔이 다 흩어지자 야 뿔뿔이 다 흩어지자 아 또 극단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관심 아니시잖아요 화가 나셔서 아이들한테는 되게 상처받는 말 겁난다고 겁나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쌀 살 돈이 없고 김치 살 돈 없고
전기세 수수에 밀려서 죽고 돕고 살아봐야 지금 얼마나 안락한 삶인지 알지. 실랑이 너 앞으로 7시 전에 들어와. 알았어? 아유. 왜 울어, 박기랑은? 술 막혀서. 어? 술 막혀서. 어? 술 막혀서. 아빠가 너 뭘 술 막히게? 자꾸 날 가두려고 하잖아. 아빠의 틀 안에. 아빠가 너를 틀에 가두는 것 같아? 내 행복에 아빠가 방해가 돼. 아. 내가 느끼는 건 약간 되게 전에 좀 안 좋게 지냈잖아, 내가. 근데 그런 게 이제 점점 괜찮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때쯤에 자꾸 돌아가는 느낌이야. 아유. 알았어. 아빠가 그럼 미안해.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그만하자. 아유. 가, 씻어.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좀 올라가니까. 올라가. 올라가. 아유. 잠깐만, 여기서 끊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네. 스탑 해봅시다. 네, 멈춰봅시다. 오,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버님 좀 어떠셨어요? 집사람이 지금 이제 임신을 해 있으니까 항상 예민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애들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는 화가 많이 나고. 물론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협조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들을 뭔가 양육이나 이 생활의 살림에 자꾸 아이들을 쓰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거는 좀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넷째, 다섯째 양육의 몫은 엄마, 아빠의 몫인 거지.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이 어떨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 자리에서 돕죠. 근데 도우라고 아이들을 다 불러제낀다든가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동생을 돌보라고 다 집으로 들어오라든가 이런 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글쎄,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없는 거. 네네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못한 게 잘못한 있나요? 잘못한 건 없다고 해요. 네. 얘네들은 이렇게 혼날 만큼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거 뭐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외박을 며칠 했다. 그럼 빨리 들어오라고 보통 그래요. 너 어디야? 빨리 들어와. 맞아.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다 큰 애가 더군다나 큰 애는 이제 영장도 나왔고 친구도 만나고 그럴 나이잖아요. 맥주 한잔 먹고. 네, 그리고 불러주는 친구가 없을 때 더 큰 문제지. 맞아.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 아이는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가 아주 많은 아이예요. 그냥 아마도 유일하게 인정을 받을 때가 뭐냐면 집에 있는 거야. 얘는 집에 있었더니 첫째, 셋째를 불러들이면서 왜 얘는 혼자 집에 있잖니? 이럴 때 아, 내가 집에 있는 걸로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애가 기분 착하니까 가끔 동생 밥도 먹여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아빠로부터 인정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애들이 마치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밖에 나가서 누구의 돈을 뜯고 나가서 폭력배로 막 누구를 때리고 이런 애들처럼 혼이 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그러네. 얘네들이 혼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러실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 아빠가 이러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크신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큰 사람은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굉장한 생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애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부모의 역할을 100이라고 보면 아빠는 그게 90인 것 같아요. 아, 그걸 맞아. 해주면 다 해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이 보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데 애들이 이래가지고 좀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 나가서 나는 정말 매운맛, 단맛, 쓴맛 다 보면서 밖에 나가서 정말 힘든 걸 다 겪으면서 돈을 벌어오는데 얘네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 이러면 괘씸해요. 애한테 괘씸한 마음이 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괘씸하고.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괘씸하냐면 아버님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가냐면 너네들은 밥을 안 굶어봐서 너네들이 얼마나 호강의 겨운 줄 얘네 모르는 거야. 아까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먹는 배는 부른데 사랑과 이해와 공감의 배는 허기져 있어요. 아이들이. 나 새우 안 먹고 싶. 그럼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 이놈. 가율이 너는 만약에 새우 한 개라도 남기면 오늘 간식 없어, 알았어? 50분까지라 했다, 지금 10분 지났어. 밥 안 먹지? 엄마도 안 올 거야, 아마. 야, 물로 삼켜. 약처럼 먹네요. 밥을 어떡하면 좋아. 아빠, 입에 좀 새우 들어갔어. 입에 밥이 없는데? 아빠, 우리 저 입에 밥이 없는데? 아빠, 저거 입에 밥이 없는데? 밥 먼저 넣고 다 씹고 나서 아빠한테 얘기해, 이제. 두 숟가락씩 먹고 나서 아빠한테 얘기해. 안 먹는데 왜 계속 얘기를 해. 진짜 먹기 싫은가 보다. 넌 똑바로 서, 진짜. 넌 똑바로 서, 진짜. 먹기 싫어? 그럼 빨리 먹어. 어머, 안 들려, 목소리가. 애들에게 자유란 없어요. 어머, 어떻게 졸려. 김민서, 왜 지금 졸고 있어, 민서야? 잠 와, 안 와? 잠 오지? 그럼 내일 와, 그냥. 서서 먹어, 서서. 서서 먹어, 서서. 응? 어? 무서워. 아이고. 그럼 차라리 그냥 좀 이따 먹으라 하시지. 12분 남았다. 9분. 어머. 오늘은 진짜 아무도 못 먹겠네. 어떻게 졸려. 서서도 졸고 있어. 일어서서 자면 돼. 억지로 잠 오는 척하면 진짜 이놈 한다, 너. 진짜 졸린 것 같은데. 우리 전화할 때는 진짜 밥 먹다가 잘 수도 있죠. 진짜로. 그럼 일로 와. 잠 오잖아. 밥 못 먹겠잖아, 지금. 잘 걸어오네? 넌 빨리 먹으라고, 진짜. 넌 빨리 먹으라고, 진짜. 많이 무서워하네, 아빠를. 아, 먹을 거야. 내려와, 그러면, 너도. 근데 먹을 건데 입도 안 움직이고 숟가락도 가만히 있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냥 자다 어차피 간식도 못 먹는데. 아이고, 어떡해. 다섯 살인데. 애긴데. 잘 거지? 밥 먹을 거야. 아유. 서서 먹어, 서서. 왜 서서 먹으라고. 서서. 아유, 딱해라. 3분 남았어. 먹기 싫으면 그냥 일어서, 그러면. 먹기 싫으면 내려와, 그냥. 아, 너무 공포다. 몇 시야?
둘다 일로 와. 내려 와. 어, 무섭겠다. 50분이야. 내려 와. 어머. 아, 너무 무서워. 아니, 너무 공포야. 식사 시간이. 우리 가유리는 역시 형아가 될 수 없고 우리 민서는 역시 밥을 안 먹고. 어, 잠깐만요. 네. 끊어봅시다. 어. 요 식사 장면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맞아. 봐요. 매우. 아니, 아빠께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강압적으로 좀 네. 보이기도 하고. 느끼셨구나. 그러니까 새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굳이 새우를 넣으신 이유는? 영양 때문에.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 예. 이제 조금 더 강압적으로 좀 된 것 같아요.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적절한 통제는 해줘야 돼요. 근데 요 장면은 아빠가 아이들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새우 안 먹으면 간식은 없다. 맞아, 그랬어. 근데 싫어하는 음식 있잖아요, 사람마다. 아빠는 없으세요? 있습니다. 어, 그렇죠. 아. 그걸 누가 억지로 먹게 해요. 네. 월급 없어. 아, 월급 없어. 너무 충격적이다. 월급 아, 없어. 그거 안 먹는다고. 그럼 그거를 억지로 만약에 먹인다면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시간도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맞아. 9분, 3분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또 먹으면서 말을 해요. 근데 말하지 마. 다 먹고 말해. 서서 먹어, 서서. 난 똑바로 서, 진짜. 먹기 싫으면 그냥 일어서, 그냥 뭐야.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 과도한 통제를 받은 아이들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부모가 너무 강력하게, 과도하게 통제를 하면 애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력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위축이 돼서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해요. 얘도 보면 개미 목소리예요. 개미 목소리. 아... 목소리가 엄청 작아지는 맞아. 거죠. 네. 네. 또 과도하게 통제를 받고 큰 아이들은 본인도 그게 굉장히 싫었지만 지나치게 통제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서 또래를 그렇게 지적질을 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너무 아주 그냥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 실수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 하겠죠. 제일 네. 많이 하는 말이 이거긴 해요. 아. 실수인데. 아, 아이들이. 네. 어. 실수인데.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혼나니까 그러는구나. 자꾸.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방법이 세 번 넘게 되면 그거는 실수라고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저도 이게 엄마의 기준이지. 네. 엄마의 기준은 3, 3번이구나. 3, 3번. 어, 3, 3번. 제 프로그램에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 번, 만 번 가르쳐줘.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아셨으니까. 네. 그래.